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관시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1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삼성전자 장 시작 후 지금 현재 2%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HBM 조건부 승인, 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요 밑에 있는 핑크색 이평선, 5일 이평선이죠. 5일 이평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 외국인들 무려 34일 만에 순 매수세로 전환이 됐었는데, 하지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완전하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저는 아직도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서 영상을 끄고 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오늘 요 구간이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매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개를,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니까,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보세요. HBM이 어제 조건부 승인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순 매수세로 전환이 됐는데, 자, 어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수급의 주체는요, 외국인이 아니고요, 기관이었어요, 기관. 자, 제가 이 내용 오늘 오전에 소통방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자, 요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10시 23분에 올려드렸어요. 자, 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면 아까 1.5% 올라오고 있을 때 이때 제가 올려드린 건데, 자, 보세요. 자, 오늘 9시 1분부터 9시 6분까지 자, 모건스탠리, 자, 주포죠, 주포. 자, 이 모건스탠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자, 요기 내용 적어드렸는데, 자, 9시 1분부터 9시 6분까지 15만 6천 주. 자, 이 끝으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자, 이거 그냥 믿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 키움주권, 자, 매수세 갑자기 확 들어왔죠. 자, 이거 전부 다 물타기하는 물량이에요. 야, 주포인 모건이 들어왔네? 자, 이게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하나 보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불나방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정말로 계좌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자, 2개월로 한번 줄여서 볼게요. 자, 지금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고 있는 주체는 이 모건스탠리가 맞아요. 자, 이 리포트. 자, 하향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자, 60일 동안, 두 달 동안에 자, 외국인들이 매도의 주체가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쭉 이어났었죠. 자, 근데 지금 골드만삭스가 모건스탠리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로 시티그룹, 메릴린치, UBS 증권, JP모건인데, 자, 보세요. 자, 오늘 당일 걸로 보잖아요. 자, 이 모건스탠리는 아까 전에 9시 6분까지 매수세 들어온 거 변함이 없죠. 자, 근데 메릴린치, 자, 오늘 무려 70만 주 매도를 했고요. 자, 골드만삭스도 오늘 무려 7만 8천 주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 공매도 잔고 확인하는 창인데요. 자, 어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의 4%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장 마감이 됐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더 늘었어요. 어제보다 더 늘었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그리고 신용 잔고를 보시면은 전날보다 더 늘었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자, 저는 어제 오늘 상승, 단기적인 상승이고 다시 전저점, 자, 요 구간이죠. 자, 이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만 자, 어제 오늘 상승이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된 건지, 자, 지금 구간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지, 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통방에서 삼성전자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자, 보시면은 제가 8월달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외국인들 매도 물량 계속 쏟아지고 있다. 자, 삼성전자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다. 아직 저점 구간 아니다. 자,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제가 8월달부터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위에 보시면 김프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자,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는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 자, 이 밑에 있는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입장 신청하기라고 뜰 거예요. 자, 입장 신청을 누르시면요. 자,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이거 눌러보면은 몇 시 몇 분에 어떤 분이 입장 요청을 했는지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입장 신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자,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자, 광고 메시지 올리시는 분들, 스팸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성이라고 문자 확인되신 분들만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삼성이라고 문자나 남겨주시기 바라고,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삼성의 숫자 1번이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분들은 문자로, 자, 이러한 내용들 문자로 전부 다 발송을 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전 고점이 88,800원이었죠. 자, 오늘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6만원보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거의 한 30%, 35%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정도 주가의 하락이 나오잖아요. 과대 낙폭 구간은 맞아요. 자, 과대 낙폭 구간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최근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 이 구간까지 기관과 외인들, 자,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보다도 더 많은 매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어제 나왔던 이 매도 물량은요. 자, 주가가 반등하니까, 자, 보세요. 자, 차트를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요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 자, 요 구간에 물려있던 분들의 탈출 물량이 나온 거예요. 탈출 물량. 탈출 물량이 나오면서, 자, 어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었고, 자, 그전에는 어땠어요? 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자, 계속해서 물을 탔죠. 자, 정확한 바닥 구간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물을 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자,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무려 7천억이에요. 금요일 날에는 3,500억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작은 수치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수치예요. 자, 이거 주포인 모건이 모르고 있을까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얼마 들어왔고, 이때는 얼마 들어왔고, 자,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 개인들이 물려있구나. 이거 다 얘네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주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핑크색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에요. 자, 지금 현재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 5일 이평선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맞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근데 맞고 만약에 눌리면서 하락이 나왔을 때, 자, 다들 뭔 생각을 할까요? 차트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요, 아, 이전에 주봉상 이 자리가 저점이었고 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매물을 소화하면서 여기가 지지가 좀 받쳐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금액대, 자, 요 구간에서 물타기를 지금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주포인 모건, 외국인들, 자, 플러스 뭐 골드만삭스까지, 자, 얘네가 모를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얘네들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물타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중요한 구간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구간마저 이탈이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페닉셀 물량이 나와요. 페닉셀. 말 그대로 손절, 투매. 자, 이런 물량이 쏟아진다고요. 자, 이렇게 개인들을 한번 털고 이 물량을 받아서 이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급, 자, 이 수급을 정말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운명이 정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에요. 자, 이 중요한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대응 전략들, 자, 제가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려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모르고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계좌 수익률, 자, 정말로 천차만별로 바뀔 겁니다. 자,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010-4096-9493번으로 삼성, 자,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에다가 숫자 1번, 자, 문자를 꼭 남겨주세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이 공매도 양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보시면은 어제 날짜죠. 자, 어제 주가에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났어요. 간만에 4%대. 자, 근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자, 누적 공매도량이 더 늘었죠.
그렇죠? 자, 고점이었던 7월달 기점을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이때 만주부터 시작했어요. 1만주부터.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오죠. 10만주, 30만주, 50만주, 70만주, 80만주, 90만주, 100만주, 110, 120, 130, 140. 자, 지금 현재 147만주 늘었다는 거예요. 자, 몇 배가 올랐어요? 147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폭증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안 나고 배겨요? 못 배긴단 말이에요. 자, 이 공매도가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빌려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에요. 자, 5만 원에 일단은 공매도로 매도를 해요. 말 그대로 매도잖아요. 매도. 매도세가 강해진다는 거는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만 원까지 떨어져요. 자, 그럼 이만 원에 사서 대갚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는요. 4만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4만 원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매도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빌린 거를 갚아야 되죠. 갚는 걸 뭐라 그래요? 숏 커버링.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환매수. 쉽게 말씀드리면은 환매수잖아요. 매수.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쌓인 이 공매도 물량을 나중에는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때부터는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이 공매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외국인들. 자, 얘네의 숏 커버링이 언제 시작되는지만 알면은 자, 그 직전이 바로 저점이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 신용 매매 동향인데요. 자, 이 밑에 있는 게 주가고요. 위에 있는 게 잔고율이에요. 초록색이. 자,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주가는 점점 내려오죠. 자, 이때는 신용 잔고율 바닥이었는데, 자, 주가가 점점 내려오니까 잔고율이 점점 올라가죠. 자, 주가가 내려갈 때 이때부터 계속 이 신용을 써서 물타기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타기. 자, 이 신용 잔고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그럼 얘네들도 이 구간, 주포인 이 모건스탠리, 그리고 외국인들. 자, 얘네도 이 가격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저보다 더잘 알겠죠? 자, 이 세력들은요. 자,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을 절대 안 줘요. 어떻게든 털어내고 개인들이 손실을 봐야지 얘들이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얘네들이 수익을 좀더 크게 보기 위해서는 자, 이 신용을 쓴 물량 한번 털고 갈 거예요. 말 그대로 손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신용은요. 주가가 내려가서 담보 비율이 맞지 않잖아요. 반대 매매가 나요. 반대 매매.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자, 증권사에서 그냥 매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9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에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은 자, 개인들은 4만 원 손실을 본 거죠. 그쵸? 자, 이렇게 개인들 한번 털고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이 금액까지 얘네들이 그 금액도 다 체크를 했을 거예요. 자, 그 금액까지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 얘네 이 신용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자, 이 신용 잔고가 다시 줄어들 때 자,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이 신용 잔고율이 줄어들 때, 자, 이때가 자, 아마 거의 동시일 거예요. 동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얘네는요. 어디까지 주가를 누르면은 자,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금액대를 얘네가 다 정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금액대에 맞춰서 우리는 물타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금액대에 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려요. 자, 왜냐면은 제 영상을 자, 2, 3천 명, 많게는 4, 5천 명의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세요. 자, 그럼 제가 정해놓은 이 금액에서 너도 나도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자, 얘네들 모를까요? 전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는 제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5만 원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요. 자, 얘네가 알겠죠? 5만 원보다 더 밑으로 빼요. 자, 밑으로 빼면은 뭐가 나와요? 자, 투매 물량이라든지 손절 물량이라든지 페리스 물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물량을 한번 털고 그때부터 주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만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릴 거니까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 삼성, 그리고 텔레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삼성의 숫자 1번, 문자나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 HBM 이슈, 자, 이게 정말로 이렇게 4%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재료가 맞냐?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심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들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자, 엔비디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이유가 단기 물량 부족 때문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자, 아직 정식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단기 물량 부족 현상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HBM의 기술적 사양과 출하량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다. 자, 정식 공급망에 포함이 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또 바꿔서 해석을 하면요. 자, 이 HBM 물량 부족 현상 끝났을 때는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공급을 한다. 제한된 공급을 한다. 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 제가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 트럼프 당선이 좀 유력화 돼 가고 있죠. 자, 근데 이 트럼프는요, 자, 지금 TSMC, 삼성전자 등에 이 보조금을 주는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요, 이 반도체 보조금 축소가 되거나 삭감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엄청난 악재가 될 거예요. 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자, 세제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자, 보조금을 축소를 시키고 삭감이 된다 했을 때, 그냥 죽 써서 개죽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공장 건설비는 어떻게 할래요? 자, 반도체 기업들이 휘청거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미국 대선이 11월 5일입니다. 아마 지난번 대선 때 아마 경험을 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이날 기본적으로 서킷 브레이크 계속 발동이 됐었고요. 뭐 A라는 주에서, 자, 누가 우세하다? 상한가예요. 근데 다음에 B라는 주에서, 자, A라는 사람이 오히려 지고 있다? 바로 하한가 나와요. 자, 상승과 하락, 자, 이런 변동폭이 정말 심할 겁니다. 자, 이거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자, 웬만해서는, 자, 먹을 수 있는 종목도 많겠지만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 이 당일날 접근을 아예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갑자기 하한가 찍어서, 자, 매도를 했어요. 자, 다음 주에서는 우세하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상한가. 자, 60%, 자,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이 부분은 참조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요거는 뭐 며칠 전에 올려드린 짤이긴 한데, 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짤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자, 엔비디아, TSMC랑 지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자, 지금 삼성전자는 HBM 들고 HBM 사세요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약간 좀 씁쓸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구가,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상승 나오는 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건지, 자, 요거 잘 체크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요 수급 체크,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소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지금 모거스탠리 요거 아까 제가 미끼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자, 모거스탠리 이외에 가장 물량을 많이 매도했던 이 골드만삭스, 자, 여기에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자,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상위에 있는, 자, 1,0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던 이 외국계 증권사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메릴린치, UBS 증권, JP모건까지, 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됐을 때가, 자, 완벽하게 외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지금,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어제, 자, 요거죠. 제가 이거 올려드렸는데, 자, 지금 어제 종가에 무려 184만 주 신한투자 증권 창구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자, 이거 아직까지 매도 물량은 안 나왔어요. 자, 이거 매도 물량 나올 때 그냥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폭탄.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에요. 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자, 184만 주 곱하기 그냥 현재가 58,000원만 해볼게요. 자,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1,067억.
자, 이게 그냥 매도폭탄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물량 나오잖아요. 바로 2, 3% 금방 뚝 떨어져요. 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상승은 나타나는 거 단기적인 상승이라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 물량 단타로 짧게 해먹고 나가기 위해서 매수를 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실시간 수급량 체크 꼼꼼히 주셔야 되고, 자, 지금 실시간 대응이 많이 어렵다거나 나는 어느 구간까지 관망을 해야 될지, 자, 언제가 매수세로 전환돼서 상승이 나타나는 이 시점인지, 자, 이런 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상단에 나와 있는 이 전화번호로요, 삼성 또는 삼성의 숫자 1번 문자나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삼성전자 제가 장중에 좀 안내 좀 해드렸었는데,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 김프로가 조금 더 힘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